정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개별수식 선동을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공식 임기 시작 이틀을 앞둔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여론은 정부의 선동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임 당선인은 여론에 따라 정책이 움직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지지율을 예시로 들었습니다.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얼마밖에 안 되는데 네.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금 하야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대묻고 싶습니다. 그러면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대통령 지지율도 선동에 의한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임 당선인은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의대 증원이 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정부와 대화할 용의는 있다면서도 대화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